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인간문화재 이야기 오늘 오랜만에 풍물명인 이야기입니다. 네. 나주에서 풍물명인 그러니까 농악의 명인 그러면 이주환 선생님. 우리 이제 신청. 저 사진. 예, 사진 봤죠. 예. 이주환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사실 저도 저희도 박사님한테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네.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호남 농악에 있어서 예. 나주가 도청 소재지였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화든 정치든 경제든 엄청 중심적인 이런 그 역할을 했단 네네. 말이죠. 그런데 농악이라고 호명하는 이 어떤 그 문법, 예. 그다음에 이 방식이 오늘날의 형태로 구성된 것은 근대기라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죠. 예. 그럼 계속 이것저것 합쳐져 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농악이라고 하는 형태가 됐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당산제라고 얘기했어요. 예. 당산제고 그 두 번째가 나래희요. 나래. 나래희. 섣달 금음날 예. 이제 나쁜 것을 쫓아내고 예. 정초에 또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네. 하는 네. 이 의례가 있어요. 네. 이때 막 탈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 네. 이 탈이 지금 농악의 잡색으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경상도는 탈놀음으로 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예. 마찬가지요. 예. 경상도에서 하는 탈놀이는 땅을 이렇게 등등하면서 예. 이렇게 이게 덮배기 가락이다. 예. 그다음에 군사 훈련이요. 예. 그러니까 농악에 보면 뭐 진법 있잖아요. 뭐, 예. 뭐 오방진, 예. 뭐 무슨 뭐 먼진. 예. 이 진이 농 이 포졸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지금 예. 방식이거든. 예. 그러고 이제 유랑패들이 이제 뭐 솥대패, 중매급패, 뭐 남사당패, 풍각정이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해져 가지고 농악이라고 하는 네. 것이 이루어지거든.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전제했을 때 그 핵심이 어디겠어? 나주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나주에서 열두발 상모를 하면 이주환이거든. 전국적으로도. 상모를 잘 그럼 열두발 상모를. 그래서 이 주환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광이라든가 뭐 담양이라든가 우리 명인들 지금 많이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도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여기를 센터 삼아 가지고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나주 신청을 네. 센터 삼아 가지고 이제 교류를 한 것이죠. 예. 여기 이제 혼인도 하고 예. 아야 우리 사돈 맺자 뭐 이렇게도 되는 예. 것이고 그 어떤 맥락에 이주환 선생이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분이 이주환 선생님이 네. 활동하셨던 마을이 있는데 진동이라는 데야. 진동, 진동 액막이꽃 보존회가 지금 남아 있어요. 영광 우도농악의 정경환 선생이라든가 지금 담양의 김동훈 선생이라든가 광산의 정득철 선생이라든가 이분들이 네네. 전부 이주환 선생의 제자야. 그렇게 보시면 그럼 이제 좀 예, 쉽게 이해가 딱 되네. 이해가 네네.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 이분이 이제 집안이 좋으셨던 모양이요. 일본 유학도 갔다 와. 유학파요. 부잣집 아들이었구만.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고 유학도 갔다 오시는데 네. 이제 그 DNA는 속일 수 없었던 모양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산에 가갖고 솔방울 있잖아요. 네. 이놈 줄 달아가지고 오묘하게 나도 어렸을 때 솔방울 갖고 이거 많이 했어. 이거 하고 그래요. 원래 끼가 DNA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든. 이분도 그렇게 했던 모양이요. 밝히지 않아도 솔방울 이것이 뒤로 열두발 상모가 된 거야. 솔방울 삶은 거네. 솔방울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노는 모습을 잘 반하게 해놔요. 이런 모델란가. 그래. 이제 또 하나 내가 짚을 것은 5월 꽃, 5월 농악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80년 5월 말씀. 그렇지. 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의 예. 선두에 섰던 것이 전남대 농대 농악반이요. 예예예. 예. 제일 앞장서서 북치고 막 뚫거든. 예. 그럼 시위대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제국 안 돼 있어요. 연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칼럼을 지금 여러 번 썼잖아, 이거 가지고. 그리고 이름을 내가 5월 굿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농악 자체를 5월 농악, 5월 굿이라고 붙였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냐? 이주환이한테 배운 거예요. 1960년부터 1973년까지 광주 농고, 전남대 농대, 예. 여기서 배운 사람들은 다 이주환 선생님 제자들이야. 아, 그때까지 가르쳤었던 거예요? 73년까지. 73년까지. 그렇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렇지. 80년까지는 그게 이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73년 때 돌아가셔버려. 예.
돌아가셔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끊겨버린 거지. 예. 근데 80년이 이제 5월이잖아. 예. 그러면 이제 7년 후에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주환 선생이 이제 지도해가지고 전남대 농학대가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나가 64년이요. 예. 64년도에 대통령상 받아 이 농학이. 아~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광산농학이니 담양농학이니 또 영광농학이니 우도농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주환이라는 이름이 있고 전남대 이제 표인주 교수랑 해가지고 네. 단행본도 이렇게 연구해서 내놓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주환 선생의 딸이 이경화 선생이라고 있어요. 광주 선생님. 그렇지 광주. 광주. 그분이 아, 이주환. 광주도 대통령상 타시고. 이주환생 따님이야. 아. 그러니까 이경화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주환생님 따님이신지는 방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호남 우도 농악의 예맥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이주환생이 계셨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악에 관한 한은 예. 지금 우리가 명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의 네. 선생님이셨으니까 예. 그것도 12발 상모의 명인이셨고 예. 이제 5.18까지 이제 5월 9일이라고 하는 이 맥락까지 예. 쭉 이어지는 어떤 그 핵심 정점에 이주환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환 선생님이 계셔서 호남 우도 농악이 지금까지 성할 수 있었고 80년 5월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나주 출신의 이주환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